이제 여기 이제 이런 데를 메워야 됩니다. 여기를 이제 메우고 시멘트 작업을 해야 돼요. 시멘트 작업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. 이제 대충 마무리되고요. 내일 이제 그 포크레인 와서 작업을 하면 끝납니다. 이제 내일 포크레인 와서 정화조를 묶고요. 그다음에 내일 물을 끌어들이고 그러면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순간 온수기죠. 순간 온수기 뭐 혼자 쓰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백두산입니다. 저희 집을 이제 내부 수리는 이제 어느 정도 되었고요. 지금 이제 포크레인에 와서 이 정화조 묶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. 이 정화조를 묶고 여기에 그 다음에 물 들어오는 거뭐 이런 배수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공사를 다 끝냈어요. 어제까지 이렇게 공사를 이제 끝냈고 이제 지금 여기가 이렇게 수풀이 우거져 있어요. 이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. 저기는 이제 닭 사육장, 염소 사육장이고요. 아마 이제 작업을 하고 나면은 아주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. 기계의 힘이 대단합니다. 여기 이제 숲으로 우거졌는 거를 이런 식으로 다 걷어내고 있어요. 이 보세요. 이런 것들을 오늘 여기를 다 정리해야 됩니다. 여기를 정리하고 저 다 사육장 이런 식으로 나무를 다 정리할 겁니다.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풀이 우거졌는데 포크레인에 와가지고 이렇게 깨끗이 하고 있어요. 너무 잘 됐습니다. 지금 여기 이제 일부 요것만 정리하면은 끝나네요. 여기 보세요. 이렇게 우거진 땅을 포크레인이 금방 해결했어요. 와,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엄청 걸릴 텐데 거의 다 끝났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땅을 파가지고 지금 이제 정화조를 이렇게 묻었어요. 사람 키 높이가 되네요. 묻고 그 다음에 이 관이 이제 그 배수관하고 오물관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가고요. 또 장비를 사왔습니다. 이렇게 장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. 하여간에 마무리된 모습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를 포크레인으로 청소해서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. 와, 풀이 제 키만큼 컸는데 포크레인이 한번 이렇게 하니까 단 몇 시간 만에 이렇게 깨끗해졌습니다. 저기는 이제 닭장이고 창고, 이쪽이 이제 숙소, 안방이죠, 말하지. 여기 이제
저쪽 철조망 해놓은 저쪽은 그 닭이나 이런 걸 키우려고 해요. 닭이나 염소 아니면 거위를 갈까 여러 가지로 생각.